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제가 여러분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 하나하나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송편도 먹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가 추석에 모처럼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만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야지, 또 다음에 형님한테 전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큰 누님이 어머니같이 저를 많이 위해주고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19살 때 제사함을 받아서 누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님, 나 제사함 받았어요.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흰 눈처럼 씻어졌어요 하니까 누님이 큰 걱정, 옥수야 너 잘못됐다. 사람이 곡식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의롭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하니? 너 뭔지 잘못된 게 사실이야. 누님, 성경에 내 죄가 다 쓰여져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내가 잘 모른다. 그래, 있다고 하자.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의롭게 됐다. 그게 말이 되니? 딴 건 뭐, 너 너무 교만하다. 신앙이 깊어지도 겸손해지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니? 그래가지고 누님하고 저하고 언짢은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님이 제사함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걸 내가 잘 몰라도 기뻐한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로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형님, 동생, 누님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조카들도 구원을 받고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들, 일본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구원 받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구원해 주셔서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지 마시고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는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울소에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심하게 해서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고 오해 사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복음을 전할 그런 일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열심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받는데 이끌어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동생, 형님, 조카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구원받으시고 아버지 구원받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람들 인간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은 즐겁고 복된 나날들을 보내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더 즐거울 때 있고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그냥 여러분 다녀만 와도 하나님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게 주신 평안이나 행복이나 그런 사랑을 간증하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족들이 느낄 겁니다. 아, 쟤는 정말 달라진 건 사실이야. 쟤는 정말 변했어.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그들 우리 가족들에 임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추석은 옛날에 저들이 막 배고픈 시절에 핵곡식이요, 그리고 핵과일이나 너무너무 행복한 명절인데 이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마음껏 기뻐하고 틈이 있는 대로 예수님 주신 사랑을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격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오가는 차편도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길 바라고, 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지고 못 찾아가지만 주님은 여러분 다 따라가서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과일들, 좋은 곡식들 너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